NK맥스가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NK맥스는 공시 번복과 공시를 불이행했다라고 코스닥 시장 본부가 밝혔습니다. NK맥스의 박상우 대표가 반대 매매로 지분을 잃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최대 주주 지위를 잃어버리게 됐고요. 이 공시가 늦어졌다고 합니다. NK맥스는 현재 벌금 20점 그리고 공시 위반 제재금으로 4,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앞으로 관련 시장에서 주가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네, 현재 한국거래소와 아시아 기업 지배구조 협회가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거래소 측에서는 해외 기관 투자자들에게 밸류업 정책을 소개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해외 기관 투자자에는요, 네덜란드 연기금 APG 그리고 엘리엇, 골드만삭스가 포함됩니다. 일단 계속해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뉴스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선 전반적인 조정이었지만요, 어떠한 뉴스들 발표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만나보시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음원 수수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앞서서 빅플래닛 메이드는 공정위에 카카오의 음원 수수료와 관련해서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빅플래닛 메이드 측에서는 3월 22일 공정위로부터 사건 착수 사실을 통지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카카오 엔터의 음원 유통 수수료 차별 부과 의혹에 대한 이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카카오 측에서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계약을 체결했을 뿐이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계속해서 조사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마지막 뉴스 만나보시죠. 아마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엔젤 로보틱스가 드디어 오늘 상장을 하는데요. 엔젤 로보틱스는 지능형 웨어러블 로봇을 연구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공모가는 2만 원입니다. 최상단을 넘어선 이 가격인데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16.6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가 더 커지고 있는 건데요. 올해 매출액은 90억 원을 기록을 한 것으로 확인됐고요.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1억 원 현재 예상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증권사의 추정치입니다. 업계에서는 내년에 수출을 시작하게 되면은 매출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다라는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엔젤 로보틱스의 주가 흐름 그리고 관련된 로봇주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